자, 안녕하십니까.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주님들, 오늘도 제가 좋은 정보 진짜 많이 가져왔으니까 꼭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제가 이렇게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5월 15일 공휴일이잖아요. 이렇게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 건 이번이 우리 주주님들에게 너무나 아쉬운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수익 이번에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전에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차석필 파이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그러한 댓글들이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진짜로 많은 주주님들이 이렇게 응원을 진짜 많이 해주십니다. 정말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보면 이번에 HD 현대마린 솔루션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많이 펼쳐지고 있죠. 국민연금 그리고 외국인 같은 대규모 자본을 가진 이러한 집단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어떻게 열기가 지속이 되고 있다. 특히나 이번에 기관 투자자들이 HD 현대마린 솔루션에서 예상보다 적은 물량을 처음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대놓고 현재 매수를 꾸준히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HD 현대마린 솔루션을 떠나서 앞으로 IPO 상장을 할 종목들에게도 투자 의지가 상당히 강력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이 나올 때마다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꾸준히 시청해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공모가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올랐습니까? 첫날에 96%가 넘게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죠. 계속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5거래일 만에, 단 5거래일 만에 첫 주만에 146%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거두면서 IPO 대여라는 그러한 기사들이 상장 전부터 꾸준히 있었는데 진짜 이 대여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마무시한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이 정도라는 건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IPO 신규 상장 시장에 과열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가 꾸준히 수익 볼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꾸준히 제가 해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또 뭐예요? 증시 이 대기 자금들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역사적인 증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HD 현대마린 솔루션을 사고 싶어하는, 매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상장이 전부터 꾸준히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계속 드렸던 이유가 이러한 상황들의 종합인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총 3번에 걸쳐서 추천을 드렸던 포인트가 언제였습니까? 상장 첫날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드렸던 건 5월 10일 오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도 바로 제가 장 시작하자마자 알려드렸고요. 제가 뭐 엄청난 사람은 물론 아닙니다. 물론 아니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제가 사용하는 이 증권사에서 1% 안쪽으로는 수익률로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4월달 기준으로도 1% 안쪽으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이번 달도 5월 10일 기준으로는 제가 아직 1%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꾸준히 매매하시면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못해도 3%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게 제가 최대한 제 능력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른 자료들도 좀 가져왔는데 이건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3프로TV라는 유명한 경제방송에서 나온 내용인데 현재 국내 시장 자체가 조선과 그리고 해운 섹터로 어마무시하게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죠? 조선과 그리고 해운 관련주로 수급이 몰리는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슈퍼사이클이에요.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 같은 이 현대 계열사인 현대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선박을 건조하는 그런 회사예요. 현대임스의 최지용 이 대표가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굉장히 길게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같은 계열사인 현대임스의 매출액 자체가 이번에 어마무시한 증가를 보여줬어요. 몇 퍼센트 증가 보여줬습니까? 매출액 25% 증가 보여줬고 영업이익도 37억에서 무려 누적 수익 110억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실적이 이번에 개선이 됐는데 아직 슈퍼사이클은 제대로 시작도 안 한 상태예요.
앞으로도 더욱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같은 계열사의 선박 매출이 급증을 한다는 건 당연히 그만큼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이 파이 자체가 매우 커질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어떤 회사입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선박을 수리해주는 회사잖아요. 여러분들 차 탈 때 벤츠 타면서 아우디의 수리 맡기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벤츠는 벤츠에, 아우디는 아우디의 수리를 맡겨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회사가 어딥니까? HD 현대잖아요. 현재 조선업 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죠. 게다가 같은 계열사의 이번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난 증가를 보여줬잖아요. 많은 선박을 제조하고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수리가 많이 들어오겠죠.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재무 자체가 매우 크게 늘어날 전망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좋은 회사인 건 이 정도면 많이 아셨을 겁니다. 그동안도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아실 거예요. 좋은 회사인 건 아는데 그럼 언제 사고 팔아야 하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것도 제가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어요. 매일 실시간으로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해야 할 때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유튜브로도 계속해서 매수하신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영상 하나만 짧게 보고 갈게요. 여러모로 마린 솔루션의 굉장히 유리한 영업 환경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황금의 2024년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기업의 가치 자체는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계열사의 그룹 부회장까지 HD 현대 마린 솔루션 11만 주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무슨 상황이에요? 기관에서도 어마무시한 매수를 강력하게 해주고 있다. 사실상 주가를 받쳐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고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는 게 눈으로도 보이고 있다. 무조건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를 하셔서 좋은 수익을 보셔야 된다고 제가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현재 수급 너무나 좋고 전망도 너무나 좋다. 이번에 무조건 매수하셔서 수익 보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도 수익 못해도 진짜 늦게 매수하셔도 10% 이상 보셨을 거고 제가 5월 10일에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매수를 해주셨으면 30% 이상 좀 큰 수익 보고 계시겠죠.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해서 수익을 봐야 할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꾸준히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미리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100% 확률을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대신 손절은 굉장히 짧게, 수익은 굉장히 길게 가져가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그러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1% 안쪽으로 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에서 거래를 좀 잘 해주셔야 이러한 수익을 좀 쌓아가실 겁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욕심이란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3% 안쪽으로만 우리 주주님들이 들어와 주시면 꾸준히 좋은 수익 많이 쌓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좋은 수익을 많이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쌓아가시길 바래요. 제가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 오픈을 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현대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에 매수 혹은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에 문자를 한 통씩은 남겨드리겠습니다. 현대라고 보내주셔야 하는 이유가 제가 한두 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너무 많은 분들이 현재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엔캠이나 뭐 HL이나 아니면 뭐 신성델타테크, 요즘에는 뭐 HD 현대마린 솔루션, 대한전선 같은 다양한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문자 보내신다고 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종목명을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대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수익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PPT 자료까지 따로 준비를 해두었어요. 현대 마린 솔루션 관해서 전망 자체가 조금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약 정리도 이렇게 좀 많이 해드렸으니까, 그리고 자료 필요하다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마린 솔루션이 또 어떠한 회사를 2300억 이상 써서 인수하겠다라고 밝혔죠. 인수 가능한 종목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AS 사업부 또 인수하겠다고 직접 공시를 했습니다.
2025년 무려 300억 써가면서 어떠한 기업 하나 또 인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제가 이 M&A 관련해서 인수될 종목 3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앞으로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300억짜리 하나, 그리고 선박 관련 회사 579억 써서 인수하겠다. 그리고 설계회사도 483억 써서 인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러한 대형주가 인수하겠다고 밝힌 기업의 가치 자체는 정말로 크게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HD 현대 계열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형주 그룹 안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할 회사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주세요. 제가 차트를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과거에 이 세종메디칼이라는 그룹 차트였거든요. 세종메디칼이라는 그룹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좋은 주식은 아니었어요, 사실 가치가. 근데 이 가치를 떠나서 차트만 조금 보여드리자면 1차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하는 매집봉의 흔적을 너무 많이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물량을 세력들이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세력들의 매집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들은 가격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러한 매집이 끝난 후엔 어마무시한 가격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무려 저점 대비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근데 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세종메디칼이 이랬는데 이번에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인수하겠다고 밝힌 이 회사의 차트가 바로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세종메디칼의 차트와 너무나 똑같이 생겼다. 공격적인 매집봉 흔적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고요. 하락형 매집도 꾸준히 보여준과 동시에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상승 준비 이미 끝마쳤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상승은 조금씩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시기가 또 어떤 시기예요? 지금 마린솔루션 상장 시기와 겹치면서 조선업 슈퍼사이클 시기와도 겹쳤고 인수 준비까지 이미 끝마쳤잖아요. 무조건 큰 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진짜로 종목들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보시게 도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꼭 좋은 수익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매수 그리고 매도 혹은 대응 전략 같은 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현대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에 보내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 필요 없고 이 인수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문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보내드릴 거고요. 현대와 그리고 매집 같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현대와 매집 둘 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빠르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좀 짓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주님들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대신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주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